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수면 양말이네요. 우리 몸은 체온이 조금씩 떨어질 때 잠에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체온이 조금씩 떨어져 줘야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수면 양말 때문에 우리 발 쪽이나 손쪽 끝에서 발산되어야 되는 열이 발산이 안 되고 신부 온도가 떨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수성냉증 있으신 분들은 양말 좀 신고 자고 이러잖아요. 그분들은 어떡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요 가위 하나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면 양말은 통풍이 잘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나일론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면 양말 같은 경우는 통풍도 잘 되고 땀 흡수도 잘 되니까 좋은 재질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목 부분이 꽉 막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잘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잘라주어서 좀 넓게 입구를 확보해 놓을 수가 있다면 통풍도 충분히 될 수 있죠. 땀 흡수도 충분히 되고요. 신부 온도가 낮아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바로 목침인 것 같네요. 이 목침은 높이가 상당히 높고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추의 부담감이나 긴장감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숙면에 방해가 되는 요소죠. 이 편안한 베개를 선택하실 때에는 침대에서부터 높이가 약 6cm에서 8cm 정도 되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혹시 목침이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면 사용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무드 등을 침대에서 치워야 되는데요. 왜요? 아무리 은은한 조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눈 속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 발병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능한 무드 등은 최소한의 조도로 낮춰서 침대 아래쪽에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무드 등의 도움 없이도 주무실 수 있다면 아예 꺼버리거나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꿀잠을 위해 수면 방해 요소는 잠시 치우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더운 요즘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날이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더워서 잠이 안 와요.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요. 요새 잠을 못 자요.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한여름밤의 불청객, 바로 열대야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열대야를 이길 수 있는 꿀잠 비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너무 더운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에는 아마 시원한 냉수 샤워 한번 하는 게 소원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수 샤워는 숙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에 들기 위해서는 신부의 온도가 약 1, 2도 정도 낮아지면서 숙면에 빠질 수가 있는데 냉수 샤워를 하게 되면은 체표면에 있는 모공들이 다 수축을 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순간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막상 침대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냉수 샤워보다는 내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밥을 조금 먹고 잠을 자면은 잠이 잘 안 오고요. 많이 먹으면은 또 많이 먹은 대로 또 잠이 안 와요. 이럴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드시면 되죠. 바로 닭생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닭생두요? 닭고기, 그리고 생선, 그리고 두부죠. 제가 이 세 가지 식재료를 권유해드린 이유는 바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 닭고기나 생선 같은 걸 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꿀잠 주스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꿀잠 주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아주 맛있게 잘 드시니까 제가 난 뿌듯한데 어때요, 맛이? 바나나 우유 맛 같기도 하고 좀 맛있는데요, 달달해.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식재료들을 또 선택해서 주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제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잠을 위한 주스의 정체, 얼른 알려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PD님이 바나나를 맞추셨네요. 자, 바나나가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견과류로 호두를 선택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두부 대신에 두유를 선택한 거죠. 준비된 바나나를 송송 그냥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두를 반줌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입안에 꺼끌거려서 또 먹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끝으로 두유를 넣어주시면 되죠. 네, 재료가 어느 정도 잠길 때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꿀은 기호에 따라서 넣으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좋습니다. 되게 간편한데요? 네. 재료를 한 곳에 넣고 윙윙 갈아주면
꿀잠 잘 수 있는 달콤한 한 잔 완성입니다.